타이완. 아시아 동부 태평양 북서쪽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입니다. 높이 솟은 중앙산맥은 그 아래 마을과 도시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은 바다에서 멀지 않은 산과 바다 사이에서 생활합니다. 동쪽의 태평양에는 흑조가 흐르며 서쪽의 타이완 해협에는 냉류와 난류가 만나는 대륙붕이 있어서 생물의 다양성, 생태 환경과 풍부한 해양 자원을 조성해줘 어업 발전에 매우 유리합니다. 2,300만 타이완 인구 가운데 약 32만의 어업 종사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양식어업, 연근해어업, 원양어업 등이 포함되며 전국의 양식 면적은 약 4만여 헥타르에 달하고 총 2만여 대의 어선이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런한 어민들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 육성 정책에 힘입어 어업은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국민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수많은 가정의 생계 유지에 기여할 수 있어서 사회 안정을 도모해 주었습니다. 현재 총 생산량은 약 100만 톤으로 뉴 타이완 달러 900억 원의 총 생산 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근해 어업은 약 17%, 원양 어업은 약 44%, 양식 어업은 약 39%를 각각 차지하며 국제 주요 어업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원 농업위원회가 중앙정부 어업 결책기관이며 산하에는 어업서가 최고의 어업 행정주관기관으로 정책의 기획을 담당하며 모든 지자체 산하에 어업 부문이 설치되어 있어 관련 업무의 홍보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어민 조직으로는 전국성 어업협회가 하나 있으며 22개 현시에는 39개에 달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농업위원회 산하에 수산시험소와 6개 연구센터가 있고 진먼현 등 4개 지자체 정부의 어업시험연구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련 교육에 있어서 10개소의 대학교와 9개소의 직업고교에 관련 학과를 개설하여 타이완 어업 인재를 양성하며 신규 인재를 늘리고 있습니다. 어업사에는 원양어업개발센터가 설치되어 어선 선원의 안전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어선 간부들에 대한 직능훈련 실시를 통해 총체적 어업 소질과 해상 안전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어업서 산하의 어업 라디오 방송국은 어업의 발전과 관련 정보의 전파 등 각지 어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해안선은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어업 발전 과정에서 정부는 타이완섬과 기타 여러 낙도의 200여 어항을 잇따라 건설하였습니다. 각 어항마다 위치와 지리 환경이 달라 거기에 맞는 어업과 기능도 각기 다릅니다. 대부분의 어민은 본국 경제 수역 내에서 작업하며 저인망, 자망, 연승, 낚시기역, 통발, 봉수망, 그리고 이인망, 작살창 및 고정 그물 등 다양한 어로 방법으로 각종 어류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서류인 새우류, 게류, 조개류, 소라류 등등도 있어 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맛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일부는 각종 수산 가공품으로 제조돼 세계 각국으로 수출됩니다. 예컨대 숭어알, 벗새우, 생선 부풀하기, 통조림, 그리고 각종 수산식품은 자용이나 선물용으로도 최적입니다. 인위적인 파괴로 인해
서식지 생태와 어업 자원 환경에 영향을 가해 근년 들어 어획량이 현저히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 자원 보호 조치의 시행은 지체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적당한 수생동물 번식 보육구를 골라 각종 인공 어초를 설치하여 다양한 어종, 조개류, 산호를 종묘해 키우고 방류하며 각종 해양의 날, 연안 정화 및 교육 캠페인을 벌이고 해양환경보호선대 조직을 협조하여 해양 폐기물을 정화하고 서식지 환경을 지키며 아울러 특정 어구 어법의 작업구역을 통제하며 휴어기를 권고하고 휴어장려 정책보조금 조치를 실시하며 노후 어선을 구매하고 어획 노력량과 선대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일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스포츠 어업을 널리 보급하고 일부 어민이 해양체험 사업, 생태관광 등 사업으로의 전환을 지도해줍니다. 어한 기존의 기초 아래 다원화한 레저 공간을 건설하여 어촌 환경을 개선하고 지방 특색 산업 문화를 폭넓혀 어촌 지역사회의 경제 재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100년 이래 타이완의 어업은 부단히 발전하여 기술과 규모 모두 날로 성숙해져 민생과 경제 발전 수요에 따라 타이완 어선은 먼 곳으로의 출항을 개시해 작업 어장은 세계 3대 양에 분포하여 주로 참치 후릿 그물, 참치 연승, 오징어 낚시 및 꽁치 봉수망 등 몇 가지 어법을 사용합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어획 실적으로 우리나라 원양 어업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과 유엔 공해 어족 보존 관리 협정에서 건립한 공해 어업 체제를 통해 국제 어업 기구의 일원이 됐으며 2016년에 우리는 원양 어업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 관리 추세에 부응하였습니다. 또한 해마다 수십 차례의 국제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유관 관리 조치를 국내법화하여 세계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근 20개 연안 국가들과 어업 협력을 진행하여 상호 이익 보장은 물론 우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맛있는 식탁 음식은 전부 다 바다에서 잡은 건 아닙니다. 이 중 더 많은 건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우수 품질의 실속 있는 가격의 양식 생선입니다. 아열대에 위치한 타이완은 혁신적인 양식 기술로 양식어업에서 대단한 평판을 받고 있는데 양식하는 생물들이 매우 다양하고 환경도 다릅니다. 장어와 틸라피아는 민물에서 양식하며 짠물 양식으로는 농어, 석반어, 사바히, 또 흰새우, 대합조개, 굴, 그리고 해양 가두리 양식으로 날새기, 석반어, 병어 등등이 있는데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에게 우수 품질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자연 자원과 종업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타이완은 친화적인 양식 어업, 시설 양식 어업 및 혁신적 과학기술 양식어업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혁신적 과학기술의 냉수성 어패류 양식 그리고 바닷물을 이용한 해양 가두리 양식 스마트 양식어업 관리기술의 도입 등 100대 청년 농업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이 모두 양식어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중점입니다. 배양 번식, 끊이지 않는 생명 한편으로는 해양어업 자원이 고갈되는 압력을 줄이고 또한 식품의 탄소 마일리지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배불리 그리고 잘 먹는 시대입니다. 잘 먹는 건 꼭 값비싸거나 희소성은 아니며 실속 있는 섭취, 안심하고 먹는 겁니다. 2007년부터 추진해온 양식 수산품 생산 판매 이력 제도는 검증 통과한 생산자는 반드시 양식 관리 상황을 일정 시간에 등록하도록 하여 소비자는 휴대전화로 생산 판매 이력 QR코드를 스캔하면 곧바로 생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추진한 수산품 생산 추적 제도는 생산자의 제품에 대한 자주적 관리 책임을 강화한 조치로서 역시 휴대전화로 수산품 생산 추적 QR코드를 스캔하면 생산자의 기본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식어장 등록 자주관리제도의 추진은 품질관리 과정과 역병 예방 및 치료관리 관념을 건립해 양식업자들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우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합니다. 근현일의 어업사는 지속적으로 어시장에서 착지하지 않는 생선제품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썹,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 작업환경의 최적화, 위생안전 강화로 우리나라 수산물의 우수품질 이미지를 굳히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켰습니다. 100년 역사를 지닌 타이완의 어업협회 조직은 정부와 어민 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어촌의 생활 안정, 경험 계승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산하의 신용 부문은 금융, 보험 방면에서 어민들에게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촌의 경제, 생산 판매 발전과 경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중요 조직입니다. 최근 수년 타이완 사회가 차츰 변천하고 저출산이 사회에 충격을 가하여 외국적 선호는 우리나라 어업의 주요 노동력으로 보상하였고 그래서 정부는 정책과 규범 면에서 그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해주며 각지에 외국적 선원 휴게센터를 연이어 설립하여 그들이 일을 마친 후에 휴식과 신앙의 수요를 충족해줍니다. 타이완은 또한 각지에 어업통신 라디오 방송을 여러 설치하여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조 및 가족에게 연락을 해줄 수 있고 가장 빠른 시간에 정보를 정확할 수 있어서 해안 순찰기관에 즉각 통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력이 어획으로 나타날 때 그 노고의 성과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업관리에 책임을 다해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확보하고 IUU 어로 행위 타격을 위한 24시간 어업 감시 통제 센터를 설치하여 어선의 전자 어획 실적 보고 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 관계자를 국내외 수산물 하역 항구에 파견해 검사를 진행하며 어민의 자발적 수산물 하역 신고 성명을 결합해 어획 이력 추적이 확실히 가능해졌고 어선 감축 정책과 관철원 제도를 추진하여 건전한 어업산업 구조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어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민생산업이자 수많은 국민의 수입원입니다. 어업의 항구적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양 어업자원을 기르고 보호하며 관리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며 아울러 자연친화적 자원의 양식산업을 건립해 어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고 자연환경자원과 화합하여 더불어 공존할 것입니다. 미래를 전망할 때 정부는 본지 신념을 받들어 굳세고 당당하게 우리나라의 어업을 이끌고 미래로 매진하며 새로운 국면을 창조할 것이며 나아가 행복한 어민, 안전한 어업, 잘 사는 어촌의 비전을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Thank you.